안녕하세요, 이말량입니다. 한국에서 놀러온 친구들하고 호치민에서 제일 붐비고 가장 정신없는 곳인 VBN 거리에 왔어요. 지금 서 있는 곳이 VBN 초입인데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VBN이라고도 하고 대탄거리 그리고 여행자 거리라고도 불리는 곳이에요. 주말 저녁에 오시면 길거리 양쪽에서 테이블 깔아놓고 앉아서 다들 길 한가운데 보면서 행인들 구경하는 특이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요청하면 생일 노래 틀어주는 건 한국이랑 마찬가지네요. 대탐거리에 해피볼룬 많이 파는데 하지 마세요. 이게 위험한데 많이 마시고 쓰러지는 사람도 종종 있거든요. 식당에서 DJing도 하고요. 밴드도 오고 다양해요. 손님들이 노래 부르는 것도 있고 조금 과장해서 한 집 건너 노래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 많은 보나가에 고점상도 빠질 수 없죠. 어묵이랑 야채튀김인데 드시려거든 자세히 보진 마세요. 자세히 보면 저 기름에 많은 날벌레들이 같이 튀겨지고 있거든요. 이 오징어구이도 위생이 좀 그래서 그렇지 바로 구워 먹으면 맛은 있어요. 먹어도 죽진 않는데 위생에 민감하신 분들은 구경만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동남아에서 음식 위생은 포기하는 게 편한 것 같아요. 특히 노점 음식들은 자세히 보면 웬만해선 먹기 힘들어요. 사람이 많다 보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거리 중심부쯤 오면 이렇게 됩니다. 발디딜 틈이 없어요. 매일 이러는 건 아니고 주말 밤에는 차를 통제해서 사람이 많아요. 근데 여기 가게들이 적당이란 걸 모르나 봐요. 여기가 길이 넓은데도 테이블을 너무 많이 펼쳐가지고 사람이 못 지나가요. 이날 제가 지나가다가 길이 너무 좁아서 테이블까지 엎었어요. 당연히 돈도 물어줘야 되고 실제 값보다 더 비싸게 물어주는 것 같아요. 이 시점에서 저랑 친구가 이미 핸드폰을 소매치기 당한 상황이었는데 둘 다 모르고 있었어요. 소매치기 얘기는 뒤에서 하고 여기가 여행자 거리 끝부분이에요. 이제 거리는 한번 훑었으니까 실내로 들어가 볼게요. 친구가 검색해보고 유명하다고 해서 들어왔는데 대실망했어요. 대탐거리 제일 피크타임이 토요일 밤이고 그 중에서도 제일 핫한 시간에 왔는데 그래도 사람도 없고 돈만 비쌌어요. 별로 신선하지 않은 과일 한 접시랑 미니어처 같은 하이네켄 작은 4병이 한 2만원 좀 넘었던 것 같아요. 맥주는 정말 두 모금 마시면 끝나는 사이즈였어요. 장난하나? 일단 여기는 절대 비추고 시키더라도 세트 메뉴는 절대 시키지 마세요. 여기 위치가 대탐거리 초입이라서 밑에 지나가는 사람들 구경하기도 좋은 위치는 아니에요. 차라리 2층에서 구경하실 거면 중심부 쪽으로 가시는 게 훨씬 나아요. 이제야 소매치기 당한 거 알아챘어요. 지퍼가 열려있더라고요. 그래도 이왕 2층 올라온 거 밑에 사람들 지나다니는 거나 잠깐 보다가 내려가기로 했어요. 가만히 앉아서 사람 구경하다 같은 생각인데 가게들마다 한두 테이블 정도는 예쁜 누님들이 할 일 없이 뭐랄까 시간 때우는 느낌으로다가 앉아있는 걸 쉽게 볼 수 있었는데 뭔가 싶었는데 아마 가게에서 손님 끌 목적으로 앉혀놓은 것 같아요. 지금 가게 중간으로 어린 꼬맹이가 나오고 있는데 앵벌이 꼬맹인데 조금 있다가 저희한테도 오더라고요. 그리고 불쇼하는 앵벌이들도 많은데 저건 좀 위험하더라고요. 지나가다가 눈썹 탈 뻔했어요. 지금 화면에서도 행인한테 불똥 튀겼나 본데요. 1층에서 불쇼 대놓고 쳐다보면 끝나고 돈 달라고 해요. 보툭바에 있다가 대탐거리 중간에 있는 클럽 같은 곳에 야외 테이블로 자리를 옮겼어요. 클럽 안은 재밌나봐요. 사람들이 아주 흥이 났네요. 건배. 2층보다는 1층에서 사람 구경하는 게 더 생생하고 좋았어요. 취향 차이겠지만 사람 구경하실 거면 1층 야외에 앉는 걸 추천합니다. 물담배를 많이들 하고 있길래 저희도 한번 시켜보기로 했어요. 물담배의 가격은 한 2만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입에 닿는 빨대 같은 거는 인원수대로 제공을 해주더라고요. 이것도 많이 들어 마시니까 머리가 조금 띵한 게 몸에는 안 좋을 것 같아요. 정 궁금하시면 재미삼아 한번 정도 해보시는 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막상 해보니까 왜 하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별 느낌도 없고
그냥 뭐 연기 뽑는 재미? 그냥 그 정도가 다인 것 같아요. 저희들 모두 같은 생각한 게 한번 해봤으면 됐다. 두 번은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비추하는데 정 궁금하시면 한번 해보세요. 얼마 줘야 돼? 그냥 2만 동 줘, 2만 동. 아, 이건 안 돼. 2만 동 줘. 새벽 2시였는데 대여섯 살 정도밖에 안 돼 보이는 꼬맹이가 앵벌이를 하더라고요. 이런 거 딱하다고 돈 주면 앵벌이 계속 시켜서 사주면 안 되는데 너무 꼬맹이어서 사줬어요. 이 거리에 꼬마들 앵벌이가 진짜 수십 명 되는 것 같아요. 이 꼬마 거는 안 사줬는데 다들 똑같은 거 팔더라고요. 방금 산 거 보여주니까 아쉬워하면서 가던 꼬맹이였어요. 보시다시피 클럽 같은 곳에서 풍선 부는 사람들 정말 많은데 괜히 따라서 풍선 불지 마시고 구경만 하세요. 근데 지금 발견한 건데 안에 근육맨이 웃음 벗고 춤추고 있는데 이거 뭐하는 거죠? 안 들어가긴 잘했네요. 안에 들어가면 담배 연기 가득하고 뭐 말소리는 하나도 안 들려요. 정신이 하나도 없고. 근데 한국 사람들은 많더라고요. 새벽 2시인데도 토요일이라서 사람은 많은데 방콕 카오산 로드랑 비교하면 여기 대탄거리는 좀 처지는 분위기예요. 재미삼아서 바로 뒤에 잠깐 카오산 로드 분위기 보여드릴게요. 카오산 로드 주말인데 대탄거리는 앉아서 떠들고 노는 분위기라면 카오산 로드는 서서 춤추면서 돌아다니는 분위기라서 좀 더 흥겨운 것 같아요. 확실히 제일 유명한 여행자 거리답죠? 저는 춤추는 걸 안 좋아해서 가만히 구경만 하는데도 카오산 로드는 갈 때마다 흥겹고 좋더라고요. 아, 대탄거리는 잘 안 오는데 친구들 놀러 와가지고 지금 몇 달 만에 왔다가 핸드폰 소매치기 당하고 그리고 길이 너무 좁아요.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러다가 지금 가다가 식탁 하나 엎어가지고 또 돈 물어주고. 아, 역시 대탄거리는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손에서 없어지면 잊어버렸다고 생각해야지. 있을 거야, 있을 거야 하나가 없으면 더 열받는데. 더 열받아. 전화를 심한 걸 좀 해보면 되잖아. 아까 영업시간 끝나서 전화 못했어. 지금 뒤에 있는 친구도 핸드폰이 지금 없어진 것 같아요. 지금 제 산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최신폰인데 지금 대탄거리 갖다 놔서 없어져가지고 지금 마사지 가게에 놓고 같아요. 온 건지. 여러분 조심하세요. 정신이 없을 때 그냥 털어갑니다. 아, 대탄거리 토요일날 이렇게 피크 때 오면은 핸드폰 같은 거 잊어버리기 진짜 십상이에요. 아. 잃어버린 게 아니지, 털어간 거지. 아, 그래. 소매치기 당하기 진짜 십상입니다, 십상. 전 주의한다고 주의했는데도 털었는데 언제 털어갔는지도 몰랐어요. 전. 너는 뭐냐? 너는? 나? 나는 왼쪽 주머니에 넣은 거 같은데 없었어. 야, 주머니에 있는 걸 어떻게 빼가는 걸 모르잖아. 주머니에 있는 거 근데 빼갈 수 있나? 근데 빼갈 수 있겠지만 아니고 왼쪽 주머니인데 아, 그 크기가 좀 커가지고 무겁고. 전 앞으로 매는 가방에 맸는데 앞으로 손이 들어오는 것도 몰랐어요. 저는 진짜 저 카메라로 막 배경 찍는다고 좀 주의가 팔리긴 했는데 정신이 그래도 대단한데요 이 소매치기 기술이. 네, 이렇게 대탐거리에서 지금 숙소 왔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앞으로 매는 가방을 메고 다녔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중간에 큰 수납 공간이 있고 작은 수납 공간이 있는데 여기 이 안전장치가 있어요. 이 안전장치에 지퍼 4개를 걸면은 벌어지지가 않아가지고 가져갈 수가 없는데 제가 오늘 깜빡하고 이 마지막 4번 지퍼를 거는 걸 깜빡했더니 여기 핸드폰이 들어있었는데 이걸 또 어떻게 알고 기가 막히게 핸드폰을 여기서 빼갔어요. 근데 앞뒤 사방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밀착돼 있어가지고 전혀 앞으로 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빼가는 거를 제가 눈치를 못 챘는데 제가 카메라로 이렇게 주변을 찍고 있어서 정신이 팔려있긴 했는데 전혀 눈치를 못 챘어요. 앞으로 가져가는데도 옆방에 있는 친구도 지금 새 핸드폰인데 옆주머니인가 뒷주머니 넣어놓고 있다가 오늘 같이 털렸는데 아무튼 저희처럼 이렇게 사람 많은데 가가지고 여행 오셔가지고 소매치기 당하면 기분도 상하고 하니까 꼭 각별히 주의하셔가지고 사람 많은데 다니실 때는 그냥 가방을 이렇게 잡고 다니세요. 네,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저도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